안녕하세요. 저는 CM병원 물리치료사 고진호 손종현입니다. 오늘은 어깨 불안정성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어깨 안정화 운동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 운동 혹은 일상생활에서 어깨를 사용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나 비외상성 습관성 어깨 탈구를 가진 분들은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밴드를 이용한 회전근개 강화 운동입니다.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너무 탄성이 강하지 않은 가벼운 저항감이 느껴지는 정도의 밴드를 준비해 주시고 문고리 같은 곳에 걸어 고정해 둡니다. 밴드는 가볍게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밴드가 적당한 탄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위치해 줍니다.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옆구리에 수건을 말아 팔꿈치로 고정해 줍니다. 이후 견갑골을 가볍게 등 쪽으로 모아 견갑골을 고정시켜줍니다. 위팔을 회전시킨다는 느낌으로 몸통의 수직까지 밴드를 당겨줍니다. 돌아갈 때는 밴드의 저항을 버틴다는 느낌으로 당길 때보다 2배 정도 느리게 돌아가주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견갑골을 모을 때 어깨를 과하게 거상하며 모으지 않습니다. 둘째, 팔이 몸통을 기준으로 수직을 넘어가지 않게 주의해 줍니다. 두 번째는 아령을 이용한 회전근개 강화 운동입니다. 아령은 1에서 2kg 정도의 너무 무겁지 않은 무게로 준비해 줍니다. 아령이 집에 없으신 분들은 작은 물병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아령을 들고 옆으로 편하게 누운 자세에서 견갑골을 가볍게 모아 힘을 주어 고정시킵니다. 옆구리에 수건을 끼워 팔꿈치를 고정시켜주고 위팔을 회전시킨다는 느낌으로 몸통의 수직까지 아령을 들어줍니다. 돌아갈 때는 아령의 무게를 버틴다는 느낌으로 올릴 때보다 2배 정도 느리게 돌아가주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운동간 견갑골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견갑골 주변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엎드려서 이마에 수건을 받쳐주고 손등이 하늘을 보게 팔을 내려줍니다. 이후 견갑골을 등쪽 가운데 방향으로 모아주고 상체와 손을 같이 바닥에서 가볍게 떨어지는 정도로 들어주고 5초간 유지합니다. 이후 원래 처음 자세로 돌아가주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첫째, 견갑골을 등 쪽으로 모을 때 어깨를 과하게 거상하여 모으지 않고 둘째, 상체를 들 때 고개를 너무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과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깨 불안정성을 가진 분들을 위한 안정화 운동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외상성 어깨 탈구로 수술적, 비수술적 처치를 받으신 분들은 경과에 따라 운동 시행 시기 및 방법이 다르니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보시고 현재 상태에 맞는 정확한 재활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